아, 여러분, 벌써 정말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네! 목소리 조금만 더 튀어볼까요? 즐거우시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이제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별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요. 그렇죠. 뭔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인사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나가실 때는요 이 무대 뒤쪽으로는 이동이 힘드시고요 통로가 여러분 계시는 쪽에 왼쪽 통로하고 좀 화장실 뒤쪽 통로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갈 때까지 한 분도 사건 사고 없이 오늘 끝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티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외쳐볼까요?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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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잠깐만 박서진! 잠깐만 이 정도면 여러분 4월 총선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티스트는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글을 불러주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의 마지막 가수 누구? 하면 여러분들 정말 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로 약속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구례 산수유꽃 축제 정말 멋지고 화려한 개막 공연의 마지막 가수 누구? 박서진! 다시 한번 누구? 박서진! 지니지니 장구의 신 박서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고춘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굴에 와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왔거든요. 가족,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굴에 꽃도 받겠다 소풍 겸 굴에 왔는데 건 15년 만에 가족 소풍 겸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난 요쪽에 있는 누나가 왜 계속 눈에 가나 했더니 동생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것이 저것이 저기서 또 흔들고 있나 합니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첫곡으로 나도 선생님의 붉은 뉴스를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노래 제목은 지나야 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셔야 할 곡입니다. 지나야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너 미래로 같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아낌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쩌라고 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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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진아야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랑 주시면 박서진이 더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수요일 밤에 살림남을 보고 계신가요? 나는 살림남을 보고 있다. 손 한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커서 훌륭한 사람들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방송하던 살림남이 4월부터는 토요일로 변경이 돼가지고 토요일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살림남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방송에 나오기 좀 꺼리다 하시면 이렇게 좀 수그리고 있으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더 신나는 곡으로 보내드릴 텐데 실제로 들으니까 노래 잘해요? 네! 오늘 생각보다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지 음량이 좋아서 그런지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초대해주신 구로 군수님 김순호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면서 부수님은 어디 집에 가셨나? 아 부수님이세요. 아유 어쩐지 후광이 미치시고. 근데 군수님 하시면 좀 나이가 있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젊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아 뭐가 감사한? 아유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에 또 불러주세요. 그렇게 구례 행사가 많다고 하던데. 나도 구례 자주 오고 싶은데. 더 신나는 거 보내드릴 텐데 신나시면 신나시는 만큼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애의 남자 보내드릴게요.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독생한 남자로 봐주세요. 그래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여자의 남자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한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여자의
앵콜! 앵콜 해주셨으니까 앵콜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지금 객석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 보고 있거든요. 어디 있지? 아 저기 멀리서도 역시 거리감 없이 잘 보이는 저 덩치. 그럼 이번 무대는 혼자 하지 말고 엄마랑 동생이랑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백댄서를 네 분이나 데리고 왔는데 네 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무대가 워낙 커가지고 무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 엄마랑 동생을 함께 불러서 같이 여섯 명의 백댄서를 세워서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와라 나와라 박효정 나와라. 아빠는 그런 거 춤추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더 시켰다가는 막 가운데 머리카락이 더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메들리로 들려드릴 텐데 만약에 신나시는 만큼 엉덩이를 흔들어 주시고 두 손을 넣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하신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 정말 준비되셨어? Let's go! 말을 내리는 남들에게 해가지 다치지 말고 쉬지 말고 발끝에 힘을 물어 꿈의 어린 꿈의 어린 꿈에 찾아가도록 I'm
세상에 저렇게 부끄럽게 칠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군수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례의 산수유꽃 축제가 추억 축제를 알리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서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꽃을 보면 나비가 몰려 들듯이 호랑나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진들이 하나 없네.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상관없네.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무사히 나 호랑나비야 날아와 하늘높이 날아와 호랑나비야 날아와 구름 위로 숨어봐. 박서진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서진님 가시는데 여러분들 내 가수 이름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제가 사랑한다 하면 박서진이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사랑한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네.